ABC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 모든 ABC, 각각의 ABC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되겠죠. 응? 고유한 ID를 가지고 있고, 유닉 ID. 그리고 IPv6 주소를 가지고, 액면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발행한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NIP이 있는데 여기 123NIP이라고 하는 ABC의 유닛이 되겠죠, 그죠? ABC 유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들어가겠네요. 이러한 ABC 123이라고 하는 123NIP이라고 하는 ABC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유닉 아이디, 유닉 아이디. 그 아이디는 바로 이게 아이디죠. 123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유닉 아이디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액면 금액은 123이 액면 금액이죠. 그리고 이것을 발행한 정보,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And the issuer information. 이게 누구냐니까 issued by 농협 혹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발행한 123NIP이죠. 이것은 issuer 누구죠?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information을 가진다. 그걸 발행 일자 issue date 안 들어가죠. issue date 오늘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자 등등등의 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ABC 유닛입니다. 유닛 은 ABC 은 하나의 ABC 단위 표준 화폐 단위는 IPv6 주소의 인터페이스 영역 64비트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4비트 중에서 첫 번째 16비트는 이 ABC 각각의 ABC를 발행한 자가 사람이 누군지, 발행자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예16성이니까 65,536개의 은행들이 은행 또는 other entity 다른 기관이 ABC를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합법적인 국적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 이 전 세계적으로 맥시멈 5,000개 정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5,536개면 기존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포괄하고도 많이 남죠. 그렇죠? 첫 16미터만 보고도 각각의 화폐 단위 그러니까 123립이라고 해야 하는 이 화폐 단위만 보더라도 이것을 누가 발행했는지 그것을 첫 번째 16비트로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에게 할당된 고유한 일련번호가 이거로 첫 16비트로 포함되는 거죠. 표시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마지막 32비트. 마지막 32비트. 사실상 이 두 개를 합치면 48비트예요. 16비트, 32비트, 48비트잖아요. 16비트가 남긴 합니다만은 중간 16비트는 밑에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32비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액면 금액을 표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맥시멈 페이스 밸류 오브 ABC는 이렇게 돼요. 4,294,967.296립이 됩니다. 요게 맥시멈 액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랑 가치가 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50억 되겠죠. 액면가가 50억짜리 어떤 화폐 단위가 맥시멈이래요. 그죠? 그것은 32비트로 표현합니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16비트입니다. 첫 번째 16비트는 이거였고 두 번째 16비트. 여기 사실상 순서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뒤로 좀 빼놨어요. 왜냐하니까 설명하기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
16비트 중에서 첫 번째 비트, 첫 번째 비트, first 1비트는 이 액면가가 액면 금액이 네거티브 금액인지 파지티브 금액인지를 표시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기존의 화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들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들은 다 양의 금액이죠. 파지티브한 금액이잖아요. 음의 금액, 마이너스 금액은 없죠. 마이너스 50,000원짜리 지폐는 없잖아요. 그런데 ABC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쓰느냐니까 부채를 표현할 때 쓸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채를 얼마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ABC를 발행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갖는 ABC를 어떻게 발행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6비트 중에서 15비트가 있잖아요. 15비트가 남았죠. 16비트 중에서 1비트는 위에 썼고 이 15비트는 시리얼 넘버입니다.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65,536이 아니죠. 숫자 잘못됐네. 2의 15승입니다. 2의 15승만큼의 어떤 커스터머를 가질 수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각각의 은행이 각 은행 합법적인 은행이죠. 그죠? 모든 합법적 은행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국적화폐가 거래되는 국가의 모든 합법적 은행은 AB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ABC의 단위의 단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400 얼마 쭉쭉쭉으로부터 플러스 제로를 거쳐서 플러스 얼마까지 액면 금액을 발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금액이 뭐였나요? 요 금액이죠, 그죠? 이렇게 되죠. S부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이 플러스가 이기도 있고 이기도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닙을 표시하는 사인은 플러스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부터 이렇게 됐죠, 그죠? 까지 있습니다. 까지 약 2천억 개, 2천억 개의 단위입니다. 그죠? 따라서 은행들은 합법적 은행들은 이러한 단위 어떤 단위로든 ABC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2의 15승이니까 2의 15승은 얼마인가요? 32,768이죠. 그리고 각 은행이 특정 화폐 단위에 할당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최대 명이라는 거죠. 명 혹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것이다. 그죠? 혹은 사물. 명 플러스 사람 플러스 사물. 그냥 개라고 할까요? 개이다. 이 고객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사물, 개념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특정 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고객이 최대 32,768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잔고, 그렇죠? 특정한 잔고가 동일한 사람이 최대 32,768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에서
잔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맥시멈 뭐 100명을 넘지 않을 거예요. 대략 추정하더라도. 그러니까 32,768이면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농협의 제 잔고가 원화죠. 원화 1,345,678원이 있다. 라면 이러한 잔고가인 농협의 고객 수가 최대 32,768명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2,76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